안녕하세요. 패션 누빵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The Battle for New Normalized라는 제목으로 쓸데없이 예. 우리가 이제 엔데믹의 시대를 맞이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뉴 노멀, 말 그대로 진짜 새로운 일상에 접어들었습니다. 요새 모임도 많고 뭐 파티도 있고 각종 예쁜 옷들 많이 필요하겠죠. 그래서 제가 현지에 수입 의류들 찾다 보니까 아, 예쁜 옷이 너무 많아. 거기다가 파티를 위한, 와 이럴 때 이제 파티 입어줘야 되는데 그런 옷들이 많더란 말이죠. 반응 좋은 것들은 제가 또 수입해야죠. 또 이제 문의해 주시면 제가 구매 대행 같은 것도 알아봐 드리니까 참고해 주세요. 자, 먼저 와, 이 로맨틱한 레이스 드레스. 로맨틱하면서 뭔가 클래식하죠. 이 퍼프 라인, 그리고 이 머메이드 약간 비슷한 예, 이 여성적인 라인들, 그리고 주름들, 너무 여성적인 스타일의 어떤 그냥 끝판대장이다. 레이스들이 고급스럽게 들어간가 봐봐요. 제가 알기로 현지에는 요게 이제 짐머만 쪽 아마 디자인일 건데 이 짐머만 옷을 아예 전문적으로 만드는 그런 회사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옷이 고급지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이건 아마 이제 짐머만 쪽 사진인 것 같고요. 예, 여기 아마 현지에 있는 분이 입고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요. 아주 제대로 옷은 잘 나왔죠. 여기는 진짜 짐머만 옷을 엄청 잘 만들어요. 얼굴이 그렇게 이쁘지 않은 분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예쁘다. 우리가 파티로 가면 또 기본적으로 가장 좀 중요한 것들이 약간의 섹시인데 굉장히 어깨 라인, 가슴 라인이 고급스럽게 섹시하다. 우리 이렇게 흑언니가 입어줘도 예쁘다 생각이 됩니다. 그 다음 이 드레스도 굉장히 로맨틱하면서 엘레강스한 예, 드레스가 되겠습니다. 아마 예, 그 전에 봤던 드레스랑 똑같이 짐머만의 라인이라 판단은 되고요. 단추 많은 거 아시죠? 예, 짐머만 라인들. 예, 그리고 굉장히 고전적인 벨트로 허리를 강조해주고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. 이게 아마 짐머만 쪽의 사진인 것 같고 이쪽 사진 아마 현지에 사람이 입어준 것 같아요. 이런 분들은 모델이 아니에요. 근데 입어도 웬만큼은 다 예뻐요. 제작은 이런 식으로 된 것 같네요. 좀 이렇게 얇은 옷들은 또 이렇게 걸은 것보다 사람이 입어야 예쁘거든요.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장식들, 디테일들 봐보면 이게 아마 벨트 장식인 것 같은데 벨트 디테일만 봐도 아 고급지게 잘 만들었다고 판단이 됩니다. 아, 또 이런 의상은 진짜 파티 때만 입는 의상이잖아요. 약간 공주풍에 평상시에도 뭐 데이트할 때 입어주면 좋지만 좀 많이 쳐다보니까 아예 그냥 대놓고 파티하는 자리에 입으면 좋겠다. 그래서 가슴 쪽은 스퀘어 넥, 등판까지 잘 보이는 이런 것들 파티할 때 입어주면 너무 좋죠. 이건 이제 제작된 의상인데 항상 이런 좀 얇은 옷들은 그래요. 걸어놓은 것보다 사람이 입어야 예쁘다. 아, 진짜 이 의상, 예, 이 의상은 사실 이 의상은 올해 신작은 아니고 작년부터 나왔던 신작인데 진짜 로맨틱의 끝판대장 아니겠습니까? 주름에 플레어 스커트 팍 펼쳐진, 그리고 허리에는 아주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딱 강조해주고 레이스로 이렇게 만들어진. 사실 이 원피스는 저희가 작년부터 판매를 했었고 작년에 품절이 됐었어요. 근데 올해 또 나오네요. 이게 바로 이제 디올의 사진이고, 예, 디올 쪽. 로마 어떤 중세 한 가운데 서 있는 여인 같은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건 드라마 마인에서 이보영님이 입어줬던 지금 사진인데요. 이건 이제 컬러가 아예 베이지로 쭉 빠진 모델이었어요. 이것도 똑같은 디올의 예, 그 바로 원피스였습니다. 그리고 이게 바로 저희가 작년에 판매했던 원피스인데 현대에 입어서도 너무 예쁘게 입을 수 있는 드레스라 판단이 됩니다. 이게 이제 이것도 디올의 패션쇼 한 장면인데 디올의 패션쇼는 아니지만 저희 LA에서 로드샵에서 찍었던 예, 영상. 예. 예. 아, 예. 그냥 뭐 이렇게 사실 조이는 아주 일반인이거든요. 예. 입어줘도 이 정도면 뭐 어디 파티나 모임에서 시선을 압살할 수 있다 판단이 됩니다. 참고로 올해 지금 저희가 업데이트될 모델은 블랙라인까지 나왔더라고요. 제가 작년에 블랙라인이 없었는데 올해는 블랙라인까지 나올 예정이니까 여러분 기대해주세요. 자, 이 다음 이것도 지금 저번에 한번 여름 드레스에서 한번 보여드렸을 때 나왔던 드레스인데 파티룩에서 와, 이 정도로 진짜 너무나 예쁘게 떨어지는 레이스 드레스. 사실 이 드레스가 지금 무늬가 많고 구매 대행도 지금 많이 이루어지는 모델인데 아 이건 이제 소장 가치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. 아마 이제 단추의 디자인을 봤을 때는 아 짐머만 쪽이 아닐까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. 제작된 것은 이렇게 제작됐고요. 굉장히 고퀄리티로 잘 만드는 곳이니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요 드레스도 마찬가지예요. 짐머만을 제대로 만드는 곳에서 시스루가 아주 예쁘게 되어 있는 이 드레스도 지금 저희가 무늬도 많고 구매행동도 많거든요. 제작이 잘 됐어요. 그 느낌을 정말 잘 살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인기가 많다고 한번 알려드립니다.
이번 스타일부터는 파티룩으로도 인기가 좋은데 여행룩으로 가도 아주 인기가 좋을 만한 스타일을 골라봤고요. 지금 보시면 이 모델 같은 경우도 아마 짐머만의 디자인 같아요. 그 짐머만의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사의 옷이거든요. 이렇게 입었을 때 굉장히 어깨선, 가슴선이 예쁘게 나온다. 그리고 어깨가요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부해 보이는데 딱 부하지 않을 만큼 어깨선에 잡은 옷이 아닐까 판단이 됩니다. 파티룩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신발 신는 걸 봐보면 신발을 저렇게 낮은 신발로 신었을 때 그리고 편안한 가방을 들었을 때는 얼마든지 여행지에서 봤을 만한 스타일이지만 또 힐, 굽이 있는 샌들을 하나 신어줌으로 따라서 파티룩 느낌이 확실히 나죠. 제작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여름 옷의 특징은 걸려있는 것보다 입었을 때 예쁘다. 아 진짜 이 옷은 지금 보니까 관광지, 여행지에서 입고 있잖아요. 그냥 작품이 나와버리잖아요. 뒤에 바다 배경이 나오니까. 그리고 마치 파티할 것 같은 예, 저 건물 앞에서 딱 서 있어도 이쁘고 여행과 파티를 위한 완벽한 드레스가 아닐까. 그리고 우리가 파티룩에서 가장 중시했던 섹시미. 이 정도로 섹시하면서 예쁜 옷이 또 있을까. 굉장히 섹시하죠. 근데 이제 이 옷은 사실은 좀 소화하기는 쉽지 않은 옷이다. 왜냐면 이렇게 어깨가 많이 노출되면서 가슴까지 많이 노출이 돼버리면 아무래도 좀 부하게 보이죠. 여기 있는 모델들 같은 경우도 날씬한 사람들인데 이 드레스를 입었을 때 굉장히 볼륨감이 있게 보입니다. 또 한 가지 더 문제는 뭐냐면 이 가슴 쪽에 이미 캡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마르면서도 볼륨이 없는 사람은 입을 수도 없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드레스긴 해요. 소재 같은 거는 오히려 면으로 편하게 만들어졌는데 이 캡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볼륨이 없으면 이제 여기가 좀 비어버리게 되죠.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원피스인데 소화만 된다면 내가 신체적 조건만 된다면 무조건 입어야 되는 드레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남자들은 계속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옷이라고 판단이 됩니다. 자 이번 드레스 굉장히 간결하게 심플하게 하지만 플라워 프린트를 해서 굉장히 강렬한 드레스죠. 라인 같은 것들 여기 이제 어깨선이라든지 허리선은 블랙 라인으로 딱 잡아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시크한 느낌이 납니다. 이렇게 제작이 됐고요. 안감이 있는 옷이기 때문에 완성도도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 모델은 슬리퍼랑 신었잖아요. 이렇게 슬리퍼랑 신을 때는 확실히 여행지에서 입을 수 있는 가벼운 느낌이 나죠. 만약 여기서 굽 있는 샌들을 신으면 파티룩에 어울리는 시크한 분위기가 연출될 것 같습니다. 예, 이번 의상도 좀 가볍게 입을 수 있는 파티룩인데요. 스퀘어 넥에다가 퍼프 어깨가 되어 있으면 요걸 좀 내리면 어깨가 노출하면서 약간 파티룩으로 섹시미를 강조할 수 있고 여행지에 갔을 때는 저렇게 어깨를 노출해도 되지만 시장을 간다든지 여행지 어떤 번화가를 돌아다닐 때는 좀 부담되니까 저렇게 어깨를 가리고 다니고 특히 이 옷 같은 경우는 뒤에 라인이 이렇게 리본으로 예쁘게 되어 있더라고요. 삼각형으로 등판 라인이 보이지 않겠습니까?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가볍게 좀 편안한 스타일이죠 파티룩 치고는. 아 여기 또 이제 카리스마 만땅인 흑언니가 나오셨는데 이 흑언니도 그렇게 부하신 분은 아니지만 저 약간 오프숄더로 입으니까 약간 부하게 느껴지는 걸까요? 또 어깨를 올려서 입을 수 있는 여름 원피스인데 이것도 파티룩으로도 좋고 여행 갈 때 입는 스타일도 좋은 원피스 같아요. 소재가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기 때문에 편하고 섹시미도 강조하면서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른 언니인가 같은 언니인가? 제가 이런 스타일의 흑언니를 좋아할까요? 아무튼 이 옷도 굉장히 파티룩으로 좀 이렇게 카리스마도 있으면서 여행 갈 때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가벼운 느낌의 원피스입니다. 이런 옷도 마찬가지죠. 파티룩으로도 입을 수 있고 여행 갈 때도 입을 수 있는 그리고 앞에 가슴 쪽이 노출이 돼 있으면 섹시미도 강조가 되지만 얼굴 또한 작게 보이죠. 굉장히 이런 것들이 좀 강점인 것 같아요.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또 보여드리는 스타일들은 일상룩으로 입을 수도 있고 파티룩으로 입을 수도 있고 뭐 이 정도 원피스는 아주 기본 원피스잖아요. 퍼프 어깨를 더 강조해주면서 여기 앞에 살짝 가슴 쪽에 노출이 있죠. 이런 것들은 파티할 때는 노출이 그대로 보여져서 있고 일상에서 생활할 때는 스킨색 이너를 입으면 어느 정도 또 편하게 입을 수 있으니까 파티룩과 일상을 같이 소화할 수 있는 컬러는 블랙 컬러도 있네요. 블랙 컬러 입으면 또 시크하고 날씬하게 보일 것 같아요. 아, 이 옷은 또 아마 지금 패션쇼가 디올 패션쇼 같은데 디올에 또 상징적인 별무늬들이 있고요. 이 옷은 디자인적으로만 본다면 거의 일상적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이죠. 근데 이제 프린트가 너무 강렬하니까 나는 좀 이렇게 뭐 섹시하다거나 너무 몸매가 강조되는 건 입기가 어려운데 파티를 가려니까 또 너무 밋밋한 옷은 그렇고 그런 분들한테 너무나 좋은 원피스 같아요. 그래서 디자인은 굉장히 심플한 일상복인데 프린트가 과감하게 이렇게 입어줌으로 해서 또 파티룩으로 쓰일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이런 것들은 파티
파티에서 입었지만 일상 속에서도 화려함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너무 활용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원피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예,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이제 수입을 찾다가 파티룩으로 입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보여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렸고요.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번에 수입도 신상 찾다가 이제 여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? 비치룩 여행룩으로 여러분을 또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. 기대해주세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